이 시간에 시키면 한 시간 걸리죠? 그럼 내가 야식 해줄게. 30분 만에 족발 만들어줄게. 30분 만에 족발 만들어줄게. 30분 만에 족발을? 30분 만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상상이 안 돼. 예전에 가마솥에 삶을 때도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30분 갖고 족발 치면 되겠지. 이게 되나? 네, 족발이 30분 만에 돼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거를 족발을 먹겠다고 3시간씩 불을 떼고 있는 건? 아우, 이런 뜨거운 거 집에 삶으면 큰일 나요. 쫓겨나요. 이름하여 30분 족발. 30분 족발. 와, 말도 안 돼. 대박이다. 요거. 이거 2만 원짜리. 생족이잖아요. 저게 된다고요? 오,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족발 느낌이 나려면 이 전지. 정확히 말하면 앞발. 족이지요, 족. 어깨 부분 말고요. 발 부분. 거기가 껍질이 맛있어요. 뼈채 담은 30분은 불가능해요. 기법이 따로 있나? 잘라서. 아. 맞아. 통으로 하면 속이 안 있더라고요. 요리에 대해 진심인 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육점에서 발골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지금 이게 발골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 해체해서. 요거를 그대로 해도 오래 걸리겠죠? 한 갈비찜 정도 크기로 자르면 돼요. 아, 이걸 또 이렇게. 밑간은 되게 중요해요. 밑간만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족발이 30분 만에 돼요. 자, 이제 시작됐어요. 30분 만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볼까요? 와, 어머, 이거 뭐야. 자, 식용유를 좀 두를게요. 아, 진짜? 세 바퀴. 족발을 삶는데 왜 식용유를 넣으세요? 시간을 줄여야 되세요. 물로만 기름을 녹여버리면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푹푹 삶으면 그래요. 삶으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게 부들부들해져. 한번 지져야 돼요. 한번 지져야 돼요. 오, 저런 방법이. 자, 넣어주면 돼요. 그냥 했을 때보다 껍질의 식감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렇게 껍질을. 우리 족발이 이제 껍질이 또 맛있잖아요. 그 껍질 먹으려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 껍질도 짜고 오라들어가지고 쫄깃쫄깃해. 저렇게 무심하게 중불해서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맛있겠다. 한 5분도 안 걸려요, 저렇게 되는 게. 아우, 노릇노릇해서. 아우, 맛있겠다. 파 넣고, 마늘 넣고, 생강 3철쯤 넣었어요. 고기 볶듯이 마늘 넣고, 생강 넣고. 이게 재밌잖아요. 아까 돼지 냄새쯤 올라오다가 마늘 넣으니까 맛있는 냄새로 바뀌었죠. 고기를 겉에를 자 캐러멜라이징 한 다음에 진한 물에 끓일 거예요. 아, 이렇게 바삭바삭 구워서 다시 삶는다는 거죠?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고소한 맛도 더 우러나고.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고기 한 1kg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간장, 미림. 똑같이 반컵. 두 개는 넣어야 새까매질 거야. 맞아, 족발을 새까맣게 하려면. 커피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커피. 비장의 킥이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있으면 요리가 되게 좋아져. 노추 간장, 노두유. 아. 다크 소이 소스,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노두유. 당도가 조금 더 넣고 음식을 새카맣게 만들어주죠. 연하고 단 간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입해보시면, 맛있어요. 풍미도 더 좋고. 노두유가? 예. 안 먹어봤어요. 집에 노두유. 있으면 불고기에다가 조금 넣으면 색깔이 진해지면서 훨씬 맛있게 보여요. 요즘에 요리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추 간장으로 많이 바꿔서 쓰세요. 요걸 넣으면 더 까매지고 더 맛있어져요. 둘. 그리고 자, 흑설탕이 들어가요. 아, 노두유랑 흑설탕. 기존에 백설탕에다가 이제 캐러멜 같은 추가한 거죠. 그래서 풍미가 좀 더 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향이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진짜 중요한 부분이구나. 예. 너무 좋은 거 배운다 오늘.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넣고 좀 졸릴 거예요. 이제 간 좀 배라고. 맛있겠다, 진짜. 좋다, 좋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우, 기대돼. 제일 중요한 거. 진짜 궁금하다. 이건 뭐야? 어머. 제일 중요한 거. 시나몬 스틱. 시나몬 스틱. 시나몬. 시나몬이요? 여기도 시나몬 스틱이 시나몬. 들어가요? 시나몬을 족발에 넣어요? 시나몬은 제가 좋아하는 팔각하고 비슷해요. 고기 향을 더 올려줘요. 아, 향. 그리고 족발집에 이거 써요.
돼지고기 삶을 땐 반드시 넣어야 돼요. 페라가. 스타 아니스. 돼지고기 삶을 땐 넣으세요. 꼭 한 조각이라도. 냄새 안 나요? 한약은 필수지. 그리고 하자오. 조금만 넣을 거예요. 하자오. 와. 어, 비장의 무기가 나왔네. 아, 너무 좋아하는. 너무 맛있겠다. 이게 주연이 되면 훠궈나 마라탕이겠죠? 이게 막 드러나서 마라한 맛이 아니고 그냥 아, 약간 향. 그게 맛을 전반적으로 바꾸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맛의 저변에 깔려 있으면 그 풍미 자체가 되게 이국적인데 그럴싸해지는 거죠. 복합적으로 돼지 국물이 빡!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 팔각 향이 참 특이한 좋더라고요. 이거를 빻아서 넣어도 되고 그냥 넣어도 돼요. 그냥 넣으면은 씹히면은 좀 큰일 나거든요. 어, 그쵸, 그쵸. 빻아서 넣읍시다. 응. 빻을 때 난 절구를 쓰는데 없는 분 더 많잖아. 절구 없이? 어? 이게 뭐야? 절구 없이 어떻게 빻아요? 그러면 지퍼백에 이만큼만 넣을 거예요. 한 티스푼도 안 돼. 아, 지퍼백에 넣어서. 오! 텀블러로? 우와! 우와, 이건 진짜 꿀팁이다. 소주병으로 해도 돼, 소주병. 뭐, 다 돼. 두반장으로도 돼. 이거 소주병 사러 갈까봐 얘기해줘야 됩니다. 뭐든 그냥 다 밀면. 네, 뭐 다, 동그라미 다 돼요, 예. 요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하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조금 넣으면 향만 나고요. 마하거나 맵지 않아요. 시나몬 스틱. 아, 색깔 나오네, 색깔 나와. 야, 색깔이 아주 시꺼멓게 됐네요. 진짜 족발이다. 근데 지금 좋지 벌써. 이미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홍콩쯤 온 것 같지 않아, 딱? 비행기 타고 홍콩쯤 온 것 같지 않아, 딱? 운남성, 이런 데 약간 향이거든. 시추안. 운남. 지금 약간 도인 같아, 도인. 베트남? 베트남까지는 안 갔어. 관광 중에서 나오신 분. 어, 근데 빠져들게 돼요, 진짜, 어남 선생님. 자, 물이 다 졸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아. 자, 물을 1리터 더 넣을게요. 1리터가 다 졸아들면 돼요. 아, 한 번 더 졸이네. 13분 지났어. 돈파육에서 알려줬죠. 돼지고기와 파는 찰떡궁합. 아, 돈파육 봤어요, 돈파육. 한 개 넣었어요? 돼지의 파가 찰떡이구나. 다른 고추 두 개. 후춘 들어가야지. 다 됐죠? 여기다가 이제 국물을 좀 늘어지게 하려면 치킨 파우더를 1티, 작은 티스푼 넣을게요. 이 족발을 많이들 식혀놓은 것 같아요. 저렇게 끓여서 뜨겁게 먹으면 좀 맛있어. 진짜 맛있죠? 맛있을 것 같아. 30분 만에 되면 진짜 집에서 해먹어도. 제가 저걸 만들게 된 계기가 첫사랑이라는 드라마 찍을 때 장충동에서 첫 촬영을 했는데 7시 반에 족발을 먹는 장면을 찍었어요, 회식을. 어. 뜨거운 걸 팍 쓸어주신 거예요,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우린 이제까지 식은 거만 먹어봤구나.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짜잔. 와, 색 봐봐. 와. 와. 이게 오, 30분 만에 되네요. 와, 색깔이 장난 아니다. 30분에 된다니까? 족발이 잘 나왔어요. 30분이면 돼요. 한 500g 기준으로 30분 되고 1kg일 땐 45분쯤 와, 돼요. 대박이다. 아니, 중요한 건 또 뼈도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먹기도 편하고. 너무 좋다. 아까랑 또 변했지요, 때깔이. 어, 속이 다 익었어. 기름이 잘 자르고. 와,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식감 너무 좋을 것 같아. 잘 익었다 또. 와, 저 정도 크기는 20분 안엔 다 익어요. 진짜 맛있겠다. 아니, 정말 뭐. 어, 이거 야식으로 최고잖아요, 족발. 여름에 밤에 시켜먹기 제일 좋은 게 치킨보다 오히려 족발이 땡길 때가 많거든요. 어, 뭐야, 왜 안 드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는 뼈로 육수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 아. 와, 너무, 와, 미치겠다. 야. 아하. 아우, 전족탕 많이들 하시지만 파는 데가 별로 없어서 맛있어요. 남는 거는 이렇게 끓여. 아까 뼈. 발골한. 아까 발골한 뼈. 뼈 갖고 육수 끓였구나.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되게 맛있는 순대국집 육수 냄새. 푹푹 삶으면은 우족탕 묻지 않아요. 남은 부위들. 껍질 좀 붙어있고 이런 부위들. 삶아서 기름 몇 번 건져낸 게 다예요. 어머, 국밥? 감탄면 준비할 때 그때 등뼈로 육수를 냈었는데 그것도 맛있는데 다리뼈로 하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와, 그
그러네. 아, 맛있겠다. 아니, 앞다리 하나로 지금 족발도 만들고 국밥도 만들고. 와,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요? 돼지국밥도 맛있겠고, 어, 김치랑 딱 먹으면. 와.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와. 여기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좋겠다. 우리가 족발의 그 식감을 알잖아요, 지금. 이게 막 쫀득쫀득 해가지고. 맛있다. 쫄깃쫄깃한 게좀 특이한데? 더 훨씬 쫄깃쫄깃해. 네, 구워서 해서 껍질도 쫙 오그라들어가지고 쫄깃쫄깃해요. 꼬들꼬들하고. 족발처럼 쫄깃쫄깃해요, 정말? 쫄깃쫄깃해요. 꼬마곰 정도의 쫄깃함이 있어요. 와, 꼬마곰. 꼬마곰 정도의 쫄깃함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저분 단골이야. 무족탕 같은 진함이 있죠. 어, 아까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시죠? 네, 입이 쫙쫙 붙는 그런. 아, 맞아. 진하고. 미니족 넣고 끓이면 입이 쩍쩍 붙는 그 느낌. 우족탕하고 비슷해요, 다리에. 예. 와. 찐득찐득한 그 맛이 있어요. 식당인데요, 안 되는 식당이죠. 뭐, 괜찮아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가마솥에서 뭐, 24시간을 살살 끓이지 뭐, 그런. 진짜요? 30년 전통?